돈 줘. 이거 우리 못 타. 아 이거 말고 저 뒤에 사격장이 저기 있어. 사회전도 돈 내고 하는 거야? 어. 3천 원. 열 발. 그래. 몇 개나요? 아니 만 원만 하면 되지. 에? 만 원이나요? 아, 요새 바꿨다가. 안 되죠. 그래 3천 원? 2천 원. 아니 3천 원이라니까 기본. 아. 세영아 기본이 3천 원이라고. 야 그럼 열 발 가지고 나눠 써? 그래 아직 많이 남았어 아직. 지금 이제 4만 9천 원을 썼고 이제 5만 1천 원 남았어요. 밀어놔 천 원짜리 여기 된다. 여기 온지 시간이. 어 천 원짜리도 된대 가자. 안 돼 더 이상 안 돼. 가자 가자 가자. 앞으로 남은 시간이 긴데 5만 원 갖다가 어떻게 살아. 어우. 바로 저거 갔어요? 세영아! 언니! 언니! 일어났어요! 윤주 언니 일어났어요. 그래? 아, 그래? 놀랬겠다. 세영아, 나 들은 것 같아. 난 모르는 아... 일이 여기 일단 언니들 다 아, 이거 넣어주면 돼요? 어, 어. 와, 봤어? 정확하게 여기... 심장을 맞췄는데 그대로 앉아있는 거? 봤어? 심장을 정확히 맞췄는데 저 앉아 있는 거 안 해? 봐봐. 봤어? 정확하게 얼굴 맞췄는데 그대로 앉아 있는 거? 봤어 안 봤어요 진짜로? 카메라 잡혔어요? 카메라를 왜 못 잡아? 아 뭘 잡는 거야? 어우. 어우. 야 이러다가 집문서 팔겠다 진짜. 언니, 어우 다 잤어? 아니 나 정말 일어났어. 아니, 아니 놀고 싶은데 너 너무 자길래 그냥 아니 놀아... 그래도 혹시 내가 세상에 뭐가 이렇게 썰렁하게 일어났더니 아무도 없고 버림받은 느낌. 와 되게 민망하더라. 너무 창피하더라 진짜. 유지야, 유지야 일로 와. 왜냐? 일 좀 써. 화장실이라 정신 좀 차리고 오라. 오 그냥 여기를 그 뭐야 그거 저게 있어. 그게 재밌는데 풍선 터뜨리는 거 재밌잖아. 아, 맞지를 않네. 이거 잠깐만 이거 돈 더 바꿔볼까요? 아 됐어. 야, 아, 야 됐어. 집 문서 잡혀. 천 원짜리 많아요? 아니야 됐어. 아까는 안 된다고 3천 원만 써야 된다고. 3천 원 딱이다. 안 돼 안 돼. 3천이면 저 인형 사고도 나와. 아니 그게 또 인형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아니 근데 얘들을 안 넘어져. 어? 왜? 튀어나왔다. 어, 어?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겼어. 그냥 쏘면 돼. 어.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게 없잖아. 어? 총알이 없잖아. 아, 그래? 총알이 어딨어? 이건 근데 돈을 내야 주지. 아, 그래? 500원만 줄래? 아, 네. 게임 좀 하게. 지갑을 안 갖고. 아, 저건 500원이야? 어, 다들 진짜. 아, 500원 다 썼는데. 아. 뭐 하려고? 다들 500원만. 사람이 이게 중독이 되면 참. 다들 500원만 주십시오. 500원만. 아까 유부 드셨잖아요. 이게 중독이 무섭다. 아, 500원만 주세요. 에? 500원. 왕이다. 왕이다, 이게. 안 돼, 속상해. 눈 하나짜리 도깨비. 뭐 안 드실래? 요즘 맛있어? 맛있어? 쟤네 빠져가지고 저거 저 코드를 딱 빼면 되거든. 이따가 집에 갈 때는. 오! 오! 아이씨! 쟤 빠삐코. 언니 빠삐코. 어, 빠삐코 먹고. 얼마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잠깐 계세요. 그걸 또 써? 여기서 빠삐코를 게임비를 얼마 썼냐? 우리 밥 먹는 것만큼 게임비 지금까지 4,000원을 더 썼고 아까 사격하는데 6,000원에 만원. 어. 만원. 더 쓴 것 같은데? 아, 6,000원. 사격 9,000원이면. 세 번 했잖아요. 9,000원에다가 4,000원, 13,000원.
그리고 5천 원 마지막에 또 하지 않았어? 5천 원짜리 바꿔왔잖아. 그니까 9천 원에 5천 원 해서 14,000원. 5천 원밖에 안 했다고? 그 전에도 했는데? 이거 왔다. 어? 저기 가서 앉아서 먹으면서 해. 감사합니다. 앉아서 하면 안 돼? 뭘 또 내외를 해? 얼마나 자기가 10만 원도 안 남은 거야? 아, 10만 원. 10만 원도 안 남았네. 넘어요. 11만 7천 원. 어디다 썼지? 이따가 닭갈비 못 먹겠다. 언니! 아, 갑자기 이제 뭐 놀이기구 하나씩 타고 가자. 놀이기구 탈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좀 피곤해서. 아니, 아이스크림을 둘만 먹었어? 야, 공중근에 한번 타고 가. 수가 지금 그럴 돈이 없어. 이거 왜? 얼마야? 아이스크림. 지금 공중근에 탈 걸 다 썼어, 지금. 아이스크림 진짜? 응. 야, 공중근에 타. 저 재밌어, 진짜. 세영아, 어, 온 김에 타고 가. 가자, 빨리. 근데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조건이 있어서 이 중에서 진짜 조건이 되는 사람만 타. 분양 기준이 50km 이하면 누가 타요? 혼자도 못 한다, 혼자도. 돼. 혼자도 50km 이하는. 50km 이하가 안 되지, 당연히. 야, 아니 내가 세영이 안 돼, 딱 아니 보니까. 내가 프로필을 봤는데. 아, 돼? 자, 장윤주 48kg. 어? 아니야. 48kg라고? 나 더 나가. 미란이 49kg. 에휴, 나 58이야, 지금. 내가 살찌고 있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그 다음에 세영이가 45kg 나왔나? 그래, 지금, 아니, 프로필상은 다 46kg더라고. 그래서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난 프로필도 고쳐가지고 56인가? 막 그렇게 나왔는데. 나는 이런 거 진짜 못해, 나는. 무서워. 야, 그리고 너네 다 이제 프로필 다 내려. 아, 이렇게 손으로. 물 있으면 안 돼요. 얼굴 박아요. 저 죄송한데 손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 손으로 계속 하실 거면. 아, 장난치지 마. 야, 뭐야? 아이, 거짓말하지 마. 아, 거짓말하네, 진짜. 이게 뭔데? 나는 못한다, 못하. 야, 진짜 이렇다고? 진심? 이제 소리 안 난다. 진심 무섭다고 이게? 아우, 나는 못 봐. 저런 거 보고만 있으면 힘들어. 아, 그만해. 아우, 야. 아, 끝난 거예요, 쌤? 에이, 조금 더 태워줘요. 에이, 우리 한 바퀴만 더 태워줘요. 아유, 한 바퀴. 네, 우리 한 바퀴. 한 바퀴만 더. 어우, 무서워, 무서워. 아, 그만해요. 우리 애 좋아한다. 어, 좋아한다, 좋아한다. 우리 애 좋아. 아, 좋아서 웃는 것 좀 봐. 우리 애가 참 케어라고 명랑하죠. 아, 예. 세영아. 아, 이거 이것 때문에 53kg는 안 된다. 53kg 이상은 안 된다. 아. 아니 방금 저 이거 해주시면서. 45kg 넘으시는데? 어? 진짜요? 몇 킬로입니까? 냉장이 몇 킬로예요? 47. 야, 너 47이래. 아, 그럼 선생님. 인간 체중계. 체중계가 없어. 근데 세영아, 2만 원 어디다 썼어? 언니가 갖고 있을게. 여기다 넣어놔. 가방에 넣어놔. 아, 이 믿었는데. 2만 원여가 빈다고 지금. 회계. 야, 아, 주말에 내놔. 언니들 갑시다. 장난치지 말고. 자, 언니들 술은 팔아서 번 돈이야. 어?
자, 가자. 아! 우리 여기 입장료. 그래. 입장료 2만 원. 그러네. 5천 원 4명. 야, 딱 맞네. 가요, 가요. 아. 그래, 세영이 의심하지 말자. 그래, 그걸 야. 안 넣네. 입장료를 안 넣네. 우리끼리 의심하지 말자. 안녕히 계세요. 아우. 저희 어른 네 명이요. 아, 네. 입장료가. 요거는 토끼 먹입니다. 건초. 아, 이게 뭐예요? 토끼. 먹이고요. 입장료는 2만 원입니다. 네, 2만 원. 한 사람당요? 아니, 아, 네 명이니까. 네 명에서. 아, 괜찮아.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 언니, 여기 좋다. 세상에. 어. 아이들도 와서 놀기 딱 좋겠다. 응? 야, 빨리 1인 방송 시작해. 하고 있어요. 어, 그래? 오, 안녕. 뭐. 아니야, 이거는, 오, 이거 토끼 먹입니다. 어. 토끼 먹이에요. 여기 토끼들이구나. 어머. 안녕. 자, 언니는 서울에서 왔어. 어머, 전혀 봤어. 하나 가지고 셋이 싸워. 싸우면 안 되지. 옆에 친구가 다 뺏어 먹으면 안 되지. 에이. 어, 너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자, 애기야, 안녕. 그래, 천천히. 아이고, 예뻐라. 아유, 예뻐라. 그치, 그렇게 먹는 거야. 됐다. 안 돼. 많이 먹었어. 밀어. 애기도 줘야지. 자, 애기. 그치, 그치. 애기! 애기! 야, 일로 와. 여기 와, 방목장이야. 그래. 야, 해지기 전에 올라가야 돼. 풀려있어요? 어. 와, 여기 농구야. 야, 여기 너무 좋다. 야, 여기 사진 찍는 그게 있던데. 포토존. 아까 내가. 좋다. 야, 여기 너무 좋다. 포토존 가는 길. 더 가면 뭐가 좀 더 있나 봐요. 아, 뭐가 더 있어? 대관령 양떼 목장처럼 여기가 다 시야가 이렇게. 어, 해지기 전에 가서 찍어야지. 여기 언니 한 번 더 오고 싶다, 나는. 산이 야트막하니. 아니, 이런 들꽃들이 너무 좋아. 아, 나 못 가겠는데. 어, 너무 힘들다. 너무 진짜. 난 못 가겠다. 야, 난 포기하고 니들 먼저 올라가. 맞아. 자, 포토존이 아니고 이거 저승 가는 길 아닌가요? 아, 이제 인적 없는 거리 거리마다. 아직 오지 마요. 때가 아니에요. 어머. 지금 또 예. 헛게 보인다. 이제 헛게 보여. 냄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사람 아직 갈 때가 아니에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저게 포토존이 좋긴 합니까? 네, 좋아요. 아, 그래요? 좋아요? 뭐야? 진짜로요? 뭘 뭐야? 대박. 예? 저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았는지 120자 정도로 대답을 했어. 아까 사진 보여드릴까요? 무슨 사진? 포토존에서 찍은 거. 아, 지금 봐봐요. 네. 얼마나 좋길래 이게 힘듭니까? 아, 좋네. 봐봐. 대관령 양평으로 하죠? 뒤에 뭐 물이 호수예요? 네, 호수예요. 아, 좋네. 예뻐요, 괜찮아요. 아, 강추하셨어. 아. 올라갔다가 감사합니다. 이상하면 찾으러 내려올 거예요. 아니, 좋긴 좋다고 하는데 이상하기만 해봐, 흰 셔츠. 아이고, 그 사람 잡아낼 거야. 말씀 좀 물읍시다. 어머,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됩니까? 예? 10분? 예? 여기 아니에요? 바로 앞인데 어떻게 10분을 가요? 아니, 둘이 얘기하면서 딴 데 타면서 올라갔겠지. 올라가도 후회는 없습니까? 네,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다니까. 뭐 포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가면서 저 꽃이 뭔지도 알고 이 꽃이 뭔지도 알았으면 좋겠어. 숲 해설가 되고 싶다, 숲 해설가. 앞에 보이는 이건 부추입니다. 여러분들 부추전 할 때 먹는 부추전이고요. 자, 그리고 이 나무는 소나무예요. 예, 사시사철 푸르다에서 소나무죠. 자, 이거는 강아지 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살짝 끊어서 왜 강아지 풀이냐면 이리 온, 이리 온 하면 이렇게 오죠. 처음 알았어, 태어나서. 응? 난 그냥 몰랐는데 그냥 이거 갖다 그냥 간지럽히고 이런 거 밖에 안 돼. 이렇게 옆으로만 흔들어도 얘는 이렇게 오죠. 이리 온, 이리 온 해서 강아지 풀. 이리 온. 난 꿈을 꾸. 언니. 어? 수건이야 그 전에 프로그램에서 잘 또 호흡을 맞췄었고 나랑 세영이는 어떤 거 같아요 언니한테? 뭐 그냥 동생들이지 뭐. 있으면 되게 힘든데 없으면 또 허전함? 허전함 그런 거지. 저걸 항상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완성이 되는. 세영이는 의외였고. 털털하고 오히려 막 언니 같고 세영이가 지가 막 챙기려고 하고 망가질 줄도 알고 새로운 발견이었지.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 와우. 그리고 뭐 숙이는 이제 워낙 오래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숙이가 뭘 안 해도 숙이가 있어야 어떤 안정감? 그치. 야, 좋다. 야, 호수가 보인다. 오! 언니 여기 너무 잘 나와. 일단 저기 좀 안성이 서봐 봐봐. 오, 좋다. 이런 느낌이야. 야, 여기 완전 대박이네. 초대박이네, 초대박. 야, 머리 풀고 화분을 하나 다 쓰자. 머리띠만 그렇게 하고. 뭐 거칠게, 야생적으로. 어, 그렇지. 자, 노출 조금 할까? 자, 노출 조금 하자. 자, 우리 이제 노출 좀. 아, 진짜 왜 이래. 노출을 어떻게 해, 여기서. 자, 어디 종아리라도 좀. 그렇지. 좀 포즈. 표정은 여유 있게. 자, 귀 뒤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정갈. 야, 좋아요. 잠시만. 정갈 자세. 그렇지. 앞에 아니. 저 손 피자. 저 팔 피자. 저쪽 팔 펴. 앞으로 쭉. 아! 이게 뭐야? 잠깐만. 아니, 하레이션 좀 넣을게요. 저기 빛 좀. 야. 나 지금 딱 좋아. 저 빛이 지금 해가 지고 있단 말이야. 아, 지금 빛이 들어와가지고 저기 해가 져가지고. 그래, 좋아. 양팔을 하늘로 뻗어. 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았어. 이거 개풀이